누군가와 빨리 친해진다는 것은 누군가와 빨리 헤어질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급격하게 친해지면 급격하게 빨리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깊이를 이렇게 많이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확 친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좀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를 좀 알면 알수록 실망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서로 상호 간에. 그렇군요. 네. 그게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노출 속도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정보까지 알게 되는 그 부담스러운 속도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근데 노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있어요. 우리 만나지 몇 번 안 됐는데 내가 왜 얘 가정 대소사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서 부담스러운데. 뭐 갑자기. 그죠.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내 얘를 안지 되게 한참 지나갔다. 난 얘에 대해 아는 게 뭐지? 노출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노출 속도가 맞는 사람들끼리 저는 그게 좀 네네. 케미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절대적인 속도가 있다라기보다 그런 상호간의 속도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면은 맞아요. 그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게 그 친해지는 기간이 길면은 그게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요새 또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예의가 많은 게 결혼할 때 오래 연애하고 마치 10년씩 연애하고 결혼하셨다가 금방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맞아요. 오히려 되게 막 서로에 대해 야 우리 아직 안 친해 반년 만나고 막 심지어는 3개월 만나고 급하게 막 준비해갖고 막 결혼하신 분들이 오히려 친해지는 재미로 잘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와 훅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의 케미의 문제가 아닌가. 노출 속도가 맞으면 이거는 괜찮은 케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명엄 씨는 제가 생각할 때 노출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천천히 친해지는 사람인데 명엄 씨 같은 사람이 누군가 좀 빠른 사람한테 휘둘려 갖고 좀 자기 의지와 별개로 빨리 친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관계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들어온 사람은 제가 잘 내치지 않는 편이거든요. 잘 안 들이잖아요, 근데. 네. 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진짜 엄청 높잖아. 그렇죠. 예, 커트랑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렇죠. 네, 좋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랄까 그게 깊이를 알 그 사람을 다 몰라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 다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건 없죠. 아무리 뭐 사실 그게 아까 뭐 노출 속도가 비슷하면은 그거면 괜찮은 케미다라고 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빠른 사람 둘이 만나면 정신없어요. 그렇죠. 약간 좀 예, 약간 좀 쿨다운을 하시고 맞아요. 적당한 속도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또 노출에도 적당히 잘 응대를 해주시면서 좋은 속도감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에 그렇게 노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 예. 적당히 노출하자라는 게 앞뒤 다 노출 속도라 우리가 흔히 자기 노출을 내. 자기 노출. 이게 저 심리학에 있어요. 이런 개념이. 네. 아 내가 개념 지금 잘못 용어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노출 속도라고 그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따로 딱 띄워서 보면 이상하잖아. 노출 얘기만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메이튼과 친해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맞아요. 네, 메이튼이야말로 조금 뭐랄까 노출 속도가 굉장히 느린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좀 아, 뭐 이렇게 불친절해? 이게 도대체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시기도 있었다가 와 진짜 알고 보니까 속이 깊고 진중한 친구였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높았던 브랜드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게 메이튼입니다. 하지만 또 친해지고 나면은 또 이렇게 또 뭔가 만나면 반갑고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브랜드도 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호주의 자랑이죠. 호주의 자랑 메이튼의 커스텀샵 WA 메이 트레디셔널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릭 존슨이 사용하는 커스텀샵 클래식 모델이 워낙에 높은 점수를 받아갖고 진짜 정말 비인간적인 퀄리티를 보여줬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같은 가격이고요. 자, 이게 어떤 이게 7423,000원의 권속과의 4899,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타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메이튼 스트링드 인스트루먼트 앤 리페어스 그러니까 메이튼 현악기와 수리점 이런 이름으로 재즈 뮤지션인 빌 메이와 목공 기술자였던 그의 형제
그렉 메이에 의해서 1946년도에 설립이 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때 이제 46년도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메이튼이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다른 여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겠죠. 사실은 이 제작 목표 자체가 호주산 나무를 사용해서 악기의 값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가성비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내수용 브랜드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좋은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전히 호주에서 전제품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토미 앤마뉴엘이 거의 뭐 메이튼 여기까지 만들어 놨다고 해도 몇 살 적은 끌어올려 이렇게 올려 메이튼 올라와 너는 이제부터 세계적인 브랜드 끝났어. 네, 그렇습니다. 나랑 같이 커. 그렇습니다. 끝났어. 네, 그래서 이 설립자인 빌 메이를 기리기 위해서 제작된 모델이에요. 이 WA 메이가. 근데 이 WA가 뭔지 저희가 뭐 사장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WA 약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없고요. 네. 그래서 뭔가 헌정 관련된 무슨 뭔 게 아닐까가 싶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WA 메이예요. 네. 이름은 아니겠죠? 네, 이름은 아니. 이름 빌 메이입니다. 빌 메이. 자, 그래서 이게 수년 전에 이 실제로 이게 빌메이가 사용했던 기타는 아니고요. 빌메이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네, 존경을 담아서 이제 개발과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오마주를 담아서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담은 그런 기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트레디셔널 바디 모양은 네,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오디토리움 3O 바디, 555 바디, 트리플 O 바디 로 지금 가장 뭐 좀 대표적인 바디 모양 중에 하나고요. 거기다 이제 딥 바디를 차용을 해서 조금 더 깊습니다. 약간 바디가 커요. 116mm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재봤는데. 네, 그래서 요게 빌의 시그니처 디자인 삼겹 데코 스타일의 헤드스톡 이거 삼겹 데코. 네, 요게 가장 좀 특이한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빌이 만들었던 메이튼 첫 기타가 이랬다고 해요. 이게 지금 70년 동안 메이튼 박물관에 전시 중이라는데 그때 벌써 이런 삼겹 데코 스타일을 했다라는 게 이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디자인적인 그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기타 바디 깊이가 808 모델의 바디 깊이와 같다라고 해요. 표준 트리플오 바디 깊이보다 조금 더 깊기 때문에 울림이 좋고 넓은 소리를 만들어내서 모든 음역대를 아름답게 표현해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기타에 대해서 브랜드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봤고 스펙 살펴보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12kg로 생긴 거에 비해서는 가볍습니다. 116mm 빗바디, 구프레티 툴레는 77mm, 쉐입은 트레디셔널 트리플 오바디, 상판 목재는 트리플 A 셀렉트 그레이드 솔리드 시테카 스프루스의 축구판이 트리플 A 셀렉트 그레이드의 피들백입니다. 피들백. 피들백. 네, 피들백 블랙우드. 피들백 블랙우드. 네, 이게 축구판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실 블랙우드는 저희 많이 했었잖아요. 블랙우드는 많이 했었는데 그 앞에 피들백 블랙우드라고 이렇게 붙었고 저희가 피들백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피들이 그 아이리시 She plays the fiddle in an Irish band.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에드시런의 골웨이걸에 나오는 그 그녀는 She plays the fiddle in an Irish band. 아이리시 밴드에서 피들을 연주해라고 나오잖아요. 그 피들이 이제 아이리시 그 바이올린 악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들백이라는 게 그 바이올린 뒷판에 이제 그런 무늬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고운 파상목리에 의해 생긴 물결 모양의 외관 이라고 관행적으로 바이올린 배판 즉 피들에 사용되고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가는 줄무늬 같은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피들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들백 블랙우드만 있는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피들백 마호가니도 있고 다양한 종류에서 그냥 무늬 자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들백. 피들백 블랙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UV 글로스 피니쉬고요. 넥은 블랙우드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 그로버 펄로이드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화려한 외관을 보고 화려해요. 있어요. 네, 본넛에 44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 공률 반지름이 305mm입니다. 프렛은 21프렛이고 픽업은 AP5 Pro. 네,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아주 화려한 뭐 메이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그런 기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오 그렇구나.
소리 진짜 좋네. 좋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커스텀샵 클래식 모델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거기 플러스 인간미. 거기 인간, 플러스 인간미, 좀 자연스러운 맞아요. 풍성한 느낌. 좀 그런 거. 지난 시간 정말 깊죠. 딱 들었을 때 어우 징글징글해 이런 느낌이 이거고 우와 진짜 좋다 약간 이런. 맞아요. 아 이 와가 그 와야? 와. 아 이게 W 와 메인 약간 저희 수배할게요 여기 필터 좀 주세요 필터 야, 필터 좀 달게 아니, 필터가 왜, 없어 아니 뇌에다 무슨 파필터라도 이렇게 대고 해야 될까봐 필터가 없네 아 아마리라 막하네 나 이제 아 진짜 아 근데 소리 진짜 좋네 와 깜짝입니다 진짜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별가루 불어났네. 좋아요, 완전 좋습니다. 선정할 만하네요. 소리 좋네. 엄청 좋네. 네. 아, 근데 좋아야죠. 맞아요. 좋아야 돼요. 가격이 있으니까. 자, 픽업. 픽업 사운드 보겠습니다. 어떤 사운드 할까요? 중립인가요? 네. 엄청 단단한데?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단 하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하이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네, 하이를 좀 줄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스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와 소리가 하이가 정말 미친 듯이 들려 있네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이 엄청난데? 진짜 하이가 이 정도 어때요? 어 괜찮아요. 어 소리 좋네요. 네. 오 좋아. 소리 엄청 좋다. 정말 이렇게 잡으니까 진짜 좋은 사운드이긴 한데 처음에 중립 상태로 꽂고 들으면 여러분 충격적인 하이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무슨 조증 온 거 같은 사운드죠. 아, 막 약간 이런 사운드.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치고 나와가지고 훅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네. 마이크 살짝 올리고 피에즈 살짝 줄여볼게요. 네. 이 상태로 저기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진짜 선명하다. 발음 정확한 보컬이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딕션이 막 귀에 꽂혀요. 빡빡빡. 어. 제이슨 브라즈 같아. 제이슨 브라즈가 이게 딕션이 네, 씹어서 네. 부르잖아요. 와 소리가. 와 진짜. 아 지난 시간 게 그냥 뭐랄까 그냥 밸런스. 워낙에 진짜 플랫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진짜 너무 깨끗했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조금 열정적으로 다 올라온 느낌이야. 올라가죠. 약간 인간미와 열정이 같이 좀 들어간 느낌. 그렇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독특한 또 감성이 있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진짜 좋긴 좋아요. 좋네요. 아 이게 메이트니 좋네요. 좋아요. 아, 야 깜짝 놀랄 만한 사운드와 충격적인 하이. 네, 야 조증 걸린 기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어떤 것들을 주신 건가요? 네, 이거 캐칭 더 라이트. 네, 잘 어울리겠죠? 캐칭 더 라이트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그 별가루 소리가.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완전 거의 뭐 무슨 캐칭 놀라 야 뭐 거의 삼파장 막 원래 제가 이거 칠 때 첫 앞부분을 제가 피크로 쳐요 원래 아. 근데 오늘은 손으로 쳤어요 아. 근데 그런 사운드 나오니까 아. 네 그래서 그죠? 그냥 손으로 쳤어요 네 그래도 충분히 나왔어요 네. 네 거의 뭐 조도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뭐 이제 촬영용 조도 네. LED가 막 흩뿌려진 그런 네 필터 부탁드립니다 네, 필터가 없습니다 네 필터가 없어요 자 이게 거의 뭐 직사광선에 가까운 지금 그런 캐칭 더 라이트를 들으셨고요 지금까지 했던 캐칭 더 라이트 중에 가장 하이가 들려 있었던 네, 캐칭 더 라이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뭐랄까 메이 사장님이 메이 사장님이 나중에 이렇게 메이튼이 약간 명성을 떨칠 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에 그 이거를 만든 직원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사랑해요 네. 직원들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사장님 사랑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밝은 그 직사광선과도 같은 그 캐칭 더 라이트의 그 하이의 이미지가 마치 빌 메이의 메이가 의미하는 5월의 햇살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와 5월의 햇살이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못 말리겠다 넌 끝났어 내가 조증이야 요새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이게 와 5월의 햇살이다 점수 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다 김은총 때문인 것 같아 약간 올랐어요 아 이게 네 점수 몇 대 몇? 9.0, 8.0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EQ 성향이 워낙에 좀 한쪽으로 치우쳐있죠 으악 이렇게 가는 네. 게 좀 있어가지고 그 맞아요. 부분이 딱 꽂았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한 소리가 꼽자마자 났으면은 맞아요 이런 조증적인 성향을 들키지 않고 무난히 9점을 받았을 텐데 꽂았을 때 너무 신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살짝은 조금 하이를 잡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이게 베이스의 부담스러움과 하이의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이건 하이의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딱 텐션 너무 센 친구 있잖아요. 새학기 딱 만났는데 야 나는 누구라고 해요? 이러면서 빨리 친해지는 친구. 빨리 친해지는 친구. 이 완전 노출 속도가 메이트 치고 진짜 빠르네요. 정말 빠르죠. 네, 깜짝 놀랐어요. 야 거의 뭐 오늘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기타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메이튼 중에 가장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기타 네. 네, 와메이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